랄라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제가 바로 따라해볼게요. 절려? 절려? 이게 나라고? 이게 나라고? 내 목소리가 이래? 내 목소리가 이래? 앵무새야? 앵무새야? 제가 그 언니가 보내주신 영상을 봤는데 강매력이 좀 많이 딸려가지고 안 하는데 오글거리는 거 못하신다고? 아, 저 아예 못하는데 이거를 또 보내주셨잖아요. 네, 저한테. 맞아요. 데스티니 차일드라는 게임에서 제가 최근에 캣트시라는 역할을 맡았거든요. 네. 이게 원래 얘 계약자가 있어요. 근데 걔가 고양이거든요. 애교도 엄청 있는데 새침하면서 도도한 것도 있고 냥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. 냥이요? 냥. 냥. 한번 들어볼게요. 작은 고양이가 맵다는 걸 알려주지. 나는 신나게 달릴 수 있어서 좋았는 걸 주인. 냥. 너무하네. 냥냥. 냥냥이요? 나쁜 녀석. 혜트씨 여기에 잠들던 냥. 죽고 싶다. 오늘은 날씨. 제가 해야 돼요 이거를? 네. 너니? 너무 고생하셨고 진짜 너무 하중진 너 방송이 시간이 너무 오래됐죠? 멀리 사신다고 들어가지고 뒤에 아무것도 없어. 아니 너무 오래됐고 저희 또... 한번 저는 관람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어디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고. 이걸 안 하면 섭섭하지? 아 이거 알려주세요. 어떻게 어떻게 하는 잘하는 법인지 지금. 아 나 이거 못해. 아. 나는 정말 우주 최강 귀여운 사람이다. 나는? 새침하고 난 도도해. 우와 진짜 신기하다. 어떻게 못 이렇게 달라지지? 이 경영에서? 안 울어드는데? 그래서 나 울어든다. 여기에 잠들던요. 그리고 약간 아! 안녕? 약간 이런 거 웃음. 제가 죄송해요. 여자 때려요. 이것도 연기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또 그리고 랄라리 여러분들이 우리 랄라님의 이런 모습도 보고 싶으실 거잖아요. 아니 왜 안 그럴 것 같은데? 여기에 잠들던 냥냥. 빨리 하라고 하라고 빨리 하라고 냥. 진짜 여기서 잠들고 싶으세요? 아우 진짜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아. 이거 언니 목소리예요? 네. 어머 이거 언니 목소리야? 내가 여태 얘기했는데. 어머 여러분 이거 언니가 직접 하신 거래요. 여태껏 그 얘기를 했어요? 제가 이걸 보고 나서는 솔직히 정신 나가지고 누구랑 얘기한 거예요 지금? 어머 한번 해보실래요? 나는 신나게 달릴 수 있어서 좋았는 걸 주인. 좋았는 걸 주인. 잘하시는데요? 내 차례야. 자 내 차례야. 아 오늘은 저도 나가리다 놀아버리겠다. 그냥 주는 게 낫다는 판단이 아니면서 아 근데 우리 랄라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. 자 다음 것도 약간 비슷한데요. 약간 열혈 여자예요. 파이팅 넘치고 랄라님의 성격이랑 좀 잘 맞을 것 같아서 까짓것 근성으로 극복한다. 그럼 가볼까? 가볼까? 내가 물었잖아 대답하네? 내가 물어봤잖아 대답하네? 아니 아니 멋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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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짓것. 여쪽으로 한번 가면 변질이 많이 되네. 아니 어떻게 어떻게 까짓것 근성으로 극복한다. 이거 써드렸대. 제가 이번에 광고하면서 좀 녹음을 많이 했거든요. 파이어 칼에 찌른 연기하세요. 자 총 열받아 봤을 때 녹음할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라나님? 처음에 진짜 맞은 것처럼 했더니 막 이런 식으로 이거 했거든요 하더니 아니요 그냥 윽 해주시면 돼요. 윽 반만큼은 아니지만 너도 꽤 재미있는 녀석이잖아. 제가 태어나서 녀석이란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. 죄송하지만 넌 정말 재미있는 녀석이야. 어우 이 녀석 후훈 뭐 이런 말을 그렇죠. 많아보면 반만큼은 아니지만 너도 꽤 재미있는 녀석이잖아. 그래. 이건 너무 엉터리 아니야. 씨발. 도라에몽도 한번 알려주시면 안 돼요? 사실 원래 도라에몽 하고 계신 본래 성우님이 계세요. 네. 1대, 2대, 3대 이렇게 도라에몽 있어요. 계속 해오셨던 분들이 사람들이 혹시 김보민이 한 거야? 라고 착각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. 아 정말 직업군이 성우이기 때문에. 네 맞아요.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.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짧게 하고 언니가 네 도라에몽 한번. 아 친구야 한 개 엄마가 오셨어. 빨리 도망가자. 나라라 헬리콥터. 언니 어디로 가? 야 니도 똑바로 해. 뭐야 떨어졌잖아. 발사라고 했잖아. 언니 죄송해요. 나 이런 거 못 견뎌 정말. 죄송해요. 미치겠네 정말. 미치겠네. 더 핫한 거 가져오라고. 빨리. 미치겠네요. 랄라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제가 바로 따라해볼게요. 절려? 절려? 이게 나라고? 이게 나라고? 내 목소리가 이래? 내 목소리가 이래?
안녕하세요? 이태란씨 아니에요? 나 이거 이태란님 목소리인가? 똑같이 안녕하세요 그냥 방송하듯이 한번 해주세요. 아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네 랄랄입니다. 오늘의 게스트 모셔볼게요. 네 지금 아주 핫한 지금 저기 뒤에 잡고 잠시만요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. 네 랄랄리 모셔볼게요. 랄랄리 들어오세요. 네. 아 네 랄랄리 아 네 대박이다. 아 진짜 너무 잘한다. 와 여러분 뭐야 이거 뭐야. 잠시만요 하나 지금 주세요. 저 오늘 때 이렇게 웃나요? 아 진짜 고치려고 그래요. 궁금해서 그래. 아니 아니 궁금해서 그래. 이렇게 웃냐고요? 내가 아 그렇게 웃어요 똑같아요. 아 진짜 신기하네 진짜. 진기명기 보는 거 같아. 진기명기 선생님 몇 살이세요 죄송한데. 진기명기란 단어를 애들이 아나요 요즘? 그럼 제가 리액션 한번 알려드릴게요. 자 세팅 동동매 와, 거의 어떻게 나요?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여기 아 이쪽으로 어 잘 나죠? 잘 나죠? 잘 나죠? 음은 솔솔솔솔솔솔 라솔 파솔 이거를 같이 한번 화음을 해볼게요. 시작. 입니다. 진작에 하는 게 중요해요. 잘했어요. 진지한 개인기를 지금 교환한 거예요 우리. 그리고 이제 다음은 감사합니다. 콩나물을 알려드릴 거예요. 콩나물은 콩나고 이제 입술을 하고 이겁니다. 어때요? 얼굴 왜 이렇게 빨개졌어요? 저 또 배울래요. 그러면 오토바이 한번 탈래요? 어, 네, 오토바이 진짜 좋아요. 라이투바이 출발합니다. 리액션 배우고 싶다고 했잖아요. 아. 꺼져 이제. 제발 꺼져 이제.